LA 우양우 먹방 리뷰 시작합니다. 우양우부터 웬만한 LA 고깃집 다 본 것 같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참고로 여기는 주차가 하기 좀 애매하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. 이 우양우 건물에 주차하면 시간 상관없이 20분이니까 다른 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콤보디, 차돌박이, 꽃살, 등심, 그리고 초이스 양념갈비를 했습니다. 140불이니까 택스랑 티까지 하면 뭐 거의 180불 정도 되겠네요. 야, 고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고기는 좋습니다. 차돌박이도 맛있어 보이고 저 꽃살 등심 양념갈비 말할 것도 없죠. 일단 차돌박이부터 깔아놨습니다. 뭐 고기는 그래도 뭐 다 비싼 좋은 부위여서 그런지 가격은 셌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네요. 콤보도 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서 제일 좋았습니다. 솔직히 다른 데 가면 콤보가 좀 별로 싫어하는 것도 좀 껴있는데 여기는 좀 가격대가 좀 있는 대신 제일 좋아하는 부위만 차돌박이, 꽃살, 등심, 양념갈비 싫어하는 사람 없죠. 아시겠습니까? 다음 차단은 꽃살 줄 알더니 여기는 등심을 돌려주네요. 등심도 고기 좋아요. 그리고 와, 갈비도 좋죠. 갈비도 잘 지었네요. 꽃살도 콤보인데도 양이 엄청 많네요. 이 집은 양도 괜찮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야, 꽃살은 뭐 언제 봐도 기분 좋네요. 등심 아직도 익고 있어요. 등심에 이 새우살이 싹 붙어있네요. 참고로 다른 LA 유명 고깃집들은 새우살을 따로 파는데 이 집은 그렇게 약간 양아치질 안 하고 이렇게 원래대로 등심에 새우살 붙어있네요. 뭐 그렇게 따로 파는 것도 좋은데 너무 비싸게 말도 안 되고 파니까. 근데 이 집은 다른 LA 고깃집과 다르게 원래대로 등심에 새우살 붙어서 나와서 너무너무 그게 좋았습니다. 야, 고기가 잘 익었습니다. 오우, 너무 먹고 싶네. 방금 고기 먹었는데도 먹고 싶네. 이날 불도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중간히 써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고기 숯도 관리 안 돼서 제대로 잘 안 구워지고 불도 화력도 애매한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런 불판만 불판만 좋은 거 쓰고 이렇게 전기그릇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쓰는 거 좋은데 어차피 좋은 수는 아니라면 고기도 애매하게 구워지느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지금 해보니 그냥 고기 맛도 딱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시겠습니까? 자, 이제 폭풍 흡입 해보겠습니다. 야, 이게 딱 10일 만에 고기 먹는 건데 11일 만에 와,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꽃살도 올라왔는데 꽃살 양도 되게 많이 왔어요. 이게 반밖에 안 올린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야, 꽃살은 또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히게 또 굳었습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 숯불로 어중간하게 이렇게 구워서 가운데만 말도 안 되게 불이 세고 사이드가 불 약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이런 글이 또 나은 것 같아요. 뭐 불판은 또 괜찮은 불판이니까. 네, 사진 찍다가 좀 탔네요. 자, 사진 찍으면서 뒤집었어야 되는데. 이날 베스트 프렌드랑 우리 사장님이랑 왔는데 너무너무 고기도 좋고 그리고 고기가 일단 제일 좋은 건 아까도 말했지만 구성이 너무 좋았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양념갈비 이제 기다리고 양념갈비 올려놨습니다. 양념갈비도 고기도 좋아요. 그걸 좋고 오, 맛있겠네요. 솔직히 이렇게 약간 미디엄 레어 미디엄 느낌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먹어볼 걸 그랬어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기가 너무 잘 익고 있습니다. 또 콤보 구성이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고 추가로 더 시켰습니다. 양념갈비 지금 이 상황에 다른 거 먹으면 어차피 그냥 잘 안 느껴지니 그냥 양념갈비로 추가했습니다. 좋아요. 고기가 기깔나게 익었습니다.
방금 늑간살 먹었는데 또 양념갑이 보니까 양념갑이 또 생각나네요. 양념갑이가 그래도 역시 마무리는 양념갈비죠. 이거는 뭐 국룰입니다. 물론 먼저 먹으면 다른 게 맛없긴 한데 또 양념갑이 안 먹으면 뭔가 서운하네요. 생갑에 팔지 않는 집에서는 무조건 양념갈비 마무리입니다. 추가시킨 양념갈비도 금방 익어가지고 또 금방 먹었습니다. 이날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. 우양호 처음 와봤는데 일단 콤보가 너무 구성이 괜찮습니다. 꼭 추천합니다. 아셨습니까? 먹고 집에 와서 고양이 방에 왔습니다. 아이고, 초코 너무 귀엽죠. 영상 끝!